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이저 용접은 완벽한 침투가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레이저 용접기의 장점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빠른 작업 속도, 효율성, 정밀한 열 집중으로 인한 열 왜곡 방지, 뛰어난 박판 용접 능력 등등, 그로 인한 생산량 증가와 생산 비용 절약 등등 이전 시간에 소개시켜드렸던 내용들입니다. 회사 사장님들이 좋아하시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용접 작업자들에게도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두꺼운 작업복, 불편한 용접 장갑, 무거운 용접 헬멧 등의 장비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쾌적한 환경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회사와 직원이 윈윈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레이저 용접기를 구매한 회사에서는 명함과 홈페이지를 교체합니다. 레이저 용접 가능이라는 문구를 최상단에 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사의 영업 전략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이런 과정들에 필요한 명분 한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침투, 많은 용접 종류들에 필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레이저 용접은 얇은 박판 용접에는 유리하지만 침투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건 두께가 3mm인 스테인레스 평철입니다. 한쪽 면에 베벨링 작업을 했고요. 약간의 갭을 두고 핏업을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용접 작업에서 완벽한 침투로 용접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레이저 용접도 이 방법이 가능하다면 아주 큰 장점이 될 겁니다. 철판 뒤편까지 용접하기 위해서 퍼지가스를 주입할 거고요. 이 길이만큼만 시도해 보겠습니다. 테스트에 사용된 기계는 NSWELL사의 2000W 레이저 용접기입니다. 와이어 피더기를 사용해서 필러 와이어를 주입하면서 용접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설명란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뒤편은 이렇게 용접되었습니다. 보셨다시피 레이저 용접기도 마찬가지로 완벽한 침투로 용접이 가능합니다. 작업 속도 또한 아주 빠릅니다. 물론 오늘 보여드린 방법 이외에도 완벽한 침투를 얻는 방법은 더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차후에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소재 용접 또는 파이프 용접에 응용하는 것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성장과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